네, 여기는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MBC배 전국 대학생 3x3 농구 영광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영광스포티움 보조체육관입니다. 아, 이제 저희가 함께 보내드릴 경기는요, 떡보의 하루와 볼케이노 B의 경기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광주에서 뭐 영광에서 개최가 되는 만큼 네. 광주에서 많이 참가를 해줬는데요. 예, 볼케이노 B도 그 팀 중에 하루입니다. 하나 팀입니다. 떡보의 하루도 뭐 첫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고 이제 볼케이노 B도 두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양 팀 선수들이 뭐 코트에 적응은 완료가 됐다. 네, 그렇죠. 네, 네 뭐 이제는 오전 경기가 지나고 두세 번째 경기를 치르고 있는 만큼 네. 상당히 코트에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양 팀 선수들이 굉장히 또 떡보의 하루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주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죠. 이제 볼케이노 B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학과에서 네, 맞습니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뭐 간호학과 학생들이 이렇게 종종 보이고 있네요. 예, 우석대학교도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상당히 선호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 우석대학교도 뭐 네. 이번 MBC배 함께 네. 참가를 했었고요. 그렇죠. 뭐 그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름이 김우석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또 치어 팀도 함께 네. 아,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아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눈 모습도 굉장히 뭐, 보기가 좋습니다. 네. 또 이제 이 경기가 끝나면 예, 이제 덩크식 콘테스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렇죠. 네. 예, 그것도 상당히 또 여기 나온 선수들에게 예, 재미있는 즐거움을 또 하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이 굉장히 또. 그렇죠. 때문에 네, 메인은 선물이죠. 저도 하고 싶은데 네, 어쩔 네, 수 없습니다. 저랑 중계를 좀 하시는 게. 네. 네. 이제 잠시 후면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체크 네. 했고요.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과 함께 왼손으로 올려놨었는데요. 네. 확실히 그렇죠. 이제 선수들이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진지한 모습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초반부터 활발한 네. 움직임. 앞선 상황들보다 약간 전략이나 전략은 없지만 전술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죠. 선수들이 이런 뭐 코트 위에 동선을 조금 파악을 했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네. 점퍼 높게 튀어 올랐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탄력이 상당히 좋죠. 안쪽에서 자신이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만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선수들이 약간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예, 어떤 농구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침착함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만큼이나 예, 이 경기도 예, 침착함이 좀 동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네. 침착함을 유지하는 평정심이 필요합니다. 안쪽에서 파고들면서 점퍼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저 선수가 예, 이 팀의 좀 에이스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슛을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장면에서 예, 슛을 예, 페이드 어웨이 슛이죠. 네. 양팀 선수들 뭐 신장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슈팅으로서 그렇죠. 자신들의 약점을 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3대3 경기도 5대5 경기처럼 스크린이라는 예, 공격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아 파고들면서 네, 이번에 언뜻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들어가진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리바운드 잡아내고 골 밑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저 선수가 예, 떡보의 하루에 예, 노준석 선수인 것 같은데요. 네. 아 김현우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예, 운동 능력도 좋고요. 예, 메이킹 능력 좋고 집중력도 좋고. 네. 아 떡보의 하루가 네. 노란색 유니폼이죠? 아 죄송합니다. 네, 예, 볼케이노 팀인데. 볼케이노 팀이었군요. 예. 볼케이노 외곽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볼케이노 팀의 또 에이스. 네, 말씀하신 대로 예, 볼케이노 B 같은 경우에는 뭐 광주대학교, 대전대학교, 우석대학교 다양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예, 상당히 좋은 호흡을 뭐 오랫동안 운동을 같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호흡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떡보야우루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예. 네. 또 한 손으로 올라가는 기술도 상당히 쉬운 기술은 아닌데요. 네. 역시 뭐 동호인들 수준이 많이 올라간 만큼 베이스 랩 하고 들면서 다시 한번 그렇죠. 저 선수는 상당히 지금 좋은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저 정도는 또 예, 파워를 부리지 않죠. 아쉽게도 예. 외곽 두 점 그대로 라인 아웃 됐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아, 또 떡보의 하루 선수와 볼케이노 네. 간에 충돌이 있었는데 사이좋게 또 그렇죠.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네. 취해봤습니다. 잘 정리가 됐습니다. 체크 안쪽 파고듭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네. 올라왔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그렇죠. 천천히 공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볼케이노. 샤크락 4초, 3초.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떡보. 저희가 어감이 좀 그런데요. 뭐라고 불러야 되지? 네이밍은 뭐 저 팀에서 한 거기 때문에 뭐. 파고들면서 네, 떡보가 그렇죠.
어쨌든 선수들이 네. 생각 이상으로 좋은 지금 운동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저기 부케노 비 같은 경우에 신장은 작지만 예, 지금 에이스 선수를 중심으로 예, 선정을 좀 해주고 있고요. 네. 반면에 예, 떡보야루는 예, 하드웨어에서는 좀 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예, 부케노 비에 비해 어떤 세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살짝은 좀 아쉬운 지금 모습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볼케이노 공 잡았습니다. 그렇죠. 스크린 플레이가 받았고요. 네, 오른쪽에서 아, 예, 과정은 상당히 좋았는데 예, 아쉽게도 예, 그 예, 결과가 좋지 못했네요. 떡보 외곽 터집니다. 예, 그렇죠. 예, 5번 선수죠. 예, 상당히 슛 밸런스도 뛰어나고요. 그렇습니다. 예, 안정감 있게 슛을 던졌고 예, 메이킹을 시켰습니다. 이번에도 탑 쪽에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볼케이노. 네, 그렇죠. 예, 자, 볼케이노 선수들은 어쨌든 신장과 하드웨어에서 열쇠인 만큼 예. 페인트 동작. 아, 그렇죠. 골 및 예. 성공시킵니다. 어쨌든 예, 세기로 좀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네. 예, 분명히 세기 면에서는 예, 똑보 여러분. 아, 이번에도 뭐 APS가 기가 막혔습니다. 예, 이번에는 예, 정말 좋은 예, 정말 좋은 예. 아, 이번에는 예. 쪽에 있었던 예. 카메라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을 보이는데요. 네,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예, 지금 예, 지금 상당히 예, 상당히 좋은 예, 2대2 플레이였고요. 네. 네. 그리고 메이킹을 했는데 살짝 지금 예, 발목에 부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떡보의 하루와 볼케이노, 이제 볼케이노와 떡보의 하루. 떡보의 하루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7대4 석점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돌파 장면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발목에 살짝 예, 접질린 것 같고요. 예, 네. 지금 의료진이 예, 뭐 이번 대회는 또 포레비라는 예, 분당에서 있는 예, 재활센터에서 지금 의료진을 나와주셨고요. 그렇죠. 네. 예, 아 마지막 장면에 야 아, 발이 엇갈리 네. 발이 엇갈리면서 예, 오른발을 살짝 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떡보의 하루 체크 볼케이노 쪽인데요. 볼케이노 밀고 들어갑니다. 사실 뭐 계속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 이건 피지컬적인 부분이 분명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돌파는 상당히 좋았고요. 예, 결과적으로 자유투 얻어냈고요. 예, 자유투까지 성공을 한다면 예, 떡보의 하루가 조금 더 경기 흐름을 또 가져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블 소코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떡보의 하루. 아, 굉장히 상큼한 그렇죠. 치어팀의 응원도 있고요. 네. 치어팀의 응원도 너무 상큼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 상큼해서 제가 할 말이 이렇고요. 네, 죄송합니다. 대각적으로 네. 떡보 성공시킵니다. 네. 아, 지금은 그렇죠. 예, 적정 네. 타임을 한번 자 볼케이노 지어 팀이 지금 시무룩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아, 분명히 예, 볼케이노 비가 세기는 좋은데 어쨌든 네. 예, 신장에서의 예, 좀 아쉬움은 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외곽에서 두 점 예, 들어가죠. 그렇지만 예, 또 이 3x3가 어떤 네. 그 3점 슛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분명히 예. 저희 또 이벤트를 위해서 그렇죠. 고려대학교의 예, 예, 대학생 대표인 예, 박준영 선수가 와서 예, 이벤트를 좀 준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훈남이고 농구도 잘하고 그렇죠. 고려대학교 예. 이번 뭐 또 정규리그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네, 원동력 중에 하나죠. 그렇죠. 예, 네. 뭐 이 선수가 또 이렇게 좀 나가준다면 예. 네, 상당히 또 이 대회가 좀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떡보의 하루와 볼케이노 B팀의 경기 네. 이제 게임 클락 4분여가 네.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아직까지는 볼케이노 B가 자신들의 그 어떤 색이라는 장점을 지금 부각시키지 못하면서 지금 어려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예. 다음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6점 정도, 6점이면 충분히 예. 아, 지금은 네, 눈을 좀 찔린 것 같죠? 네. 네, 좀 이제 부상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예, 좀 예, 선수들이 좀 예, 그런 부분은 좀 자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뭐 네. 경기에 집중을 또 하면서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보시죠. 아, 지금 사다기를 맞았네요. 네. 네. 지금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뭐 다행히 일어났고 뭐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또 그리고 뭐 예, 일단 큰 부상이 아닌 만큼 예, 또 게임을 좀, 좀 재밌게 끌고 가려면 예, 볼케이노 뷰는 약간의 투혼도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예. 탑에서 두 점 깨끗합니다. 떡보의 하루 예. 외곽 주시 잘 터지고 있고요. 예, 그렇죠. 볼케이노 뷰는 예, 개인적인 플레이보다는 물론 개인기가 필요하긴 하지만 예,
지금은 예, 빠른 페이스에 의해서 예, 공간을 좀 창출시키는 게 좀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가로채기 성공했고요. 볼케이노. 네. 예. 그대로 올라갑니다. 아. 외곽 2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렇죠. 어쨌든 예, 이 경기도 똑같이 외곽과 내곽이 좀 밸런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네. 떡고야르는 예, 외곽 슛 터지고 있고, 예. 아, 이번에 돌파 좋았죠? 어우. 2점 인정 3대 반칙까지 이끌어내고 있는 떡고의 하루입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연세대학교와 이제 단마스의 네. 경기가 21포인트가 나온 그렇죠. 첫 번째 경기였는데 네. 아직까지는 네. 어, 이렇다 할 뭐 압도적인 경기는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 경기도 초반까지는 흐름이 거의 대등했거든요. 그런데 네. 예. 이후부터는 지금 예. 조금은 좀 아쉬운 모습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 팀의 또 응원전도 치열한 네.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의 하루 네. 저한테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네.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역시 저희가 이렇게 뭐 적극적인 굉장히 잘 섭외를 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있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뭐, 다시 한 예, 뭐, 뭐 사견이긴 하지만 네. 지금 보여진 뭐 전자랜드 장세대의 정 치열이던데 상당히 의식 있는 치열이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또 프로페셔널하잖아요. 그렇죠. 프로의식도 네. 강하고 의식도 좋고 예, 분명히 지금 뭐 카메라가 와도 뭐 예, 얼마나 저렇게 응대를 해줄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뭐 자신의 분량을 충분히 그렇죠. 만들어 내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덕보의 하루 네, 열심히 볼케노비는 정말 열심히 떠지고 있는데 네. 예, 아직까지 슛이 예, 잘 터지지 않기 때문에 4분이 지난 이후에 상당히 아쉬운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점퍼까지 깨끗하게. 반면에 지금 떡보야로 팀은 예, 뭐 연세대학교와 함께 네. 그리고 예, 광주 흑이라는 팀과 함께 상당히 높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게 우승권에 접한 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뭐 이제 두세 경기 정도 해보면 네. 자신의 기량에 대한 감이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 감이 있기 때문에 예, 좀 해볼 만한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떡보야르 오른쪽으로. 자 이제 뭐 볼케의 떡보야르 같은 경우에는 좀 예, 어떤 예, 빠른 공격이 아닌 예, 스톨링 플레이 예, 그렇죠. 뭐 5대5에서 네. 하는 야구인데요. 좀 공격 시간을 많이 가져가면서 예, 다 써가면서 좀 해도 예, 꼭 승리라는 목표라면 예,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양 팀의 게임 클락 1분 58초가 남은 상황이고요. 네. 리바드 잡아냈습니다. 덕보야루 네. 네. 외곽 쪽으로 오른쪽 라인을 그렇죠. 밟았었는데요. 반면에 지금 볼케노비는 예, 3점슛 플레이를 좀 해야겠죠. 네. 외곽 네. 전체적으로 이제 볼케노의 양투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킵니다. 그렇죠. 네. 저 선수가 지금 거의 에이스 역할을 해내고 있는데 예, 좀 다른 선수들이 좀 받쳐주지 못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들이 네. 좀 저 선수한테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기량 이 좀 많이 필요한 그렇죠. 3x3 특성상 네. 에이스가 해줘야 되는 몫이 분명히 있고요. 네. 반면 떡보야루는 고른 선수들의 활약으로 그렇죠. 10점 차로 앞서 나가고 네. 있습니다. 지금 화장의 부치 선수는 상당히 카리스마 있죠? 네.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7번 네. 선수는 끝나고 좀 인터뷰를 한번 해봐야 될 정도로 실력이 기본기도 뛰어나고요. 예, 리버스 랩에 대한 능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아, 매너까지 좋습니다. 아, 그렇죠. 네. 역시 설명책은 매너죠, 매너. 예, 농구는 매너입니다. 워낙에 컨택이 많기 때문에 네. 저렇게 매너 없이 플레이를 하다 보면 선수들 간에 좀 어떤 의의나 좀 감정이 좀 북돋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매너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김석 해설도 또 농구를 자주 하시잖아요. 아, 예, 저번 주 네. 토요일날 좀 싸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심판을 보시는 분이 저 아이템에서 저 방송을 하시는 강인호 PD 예전에 KBS 심판 했던 분이 네. 계셨는데 게임 끝나고 아, 천천히 좀 하라고 저거 농구죠. 그거 다친다고 예,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무엇보다도 뭐 건강 그리고 다치지 않는 그렇죠. 게 그렇죠. 예, 땀 흘리면서 예, 다치지 않고 예, 다치지 않고 예,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 대학생들인 만큼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좀 이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이제 떡보의 하루와 볼케이노의 경기. 뭐 사실은 네. 떡보의 하루가 승리를 가져간 9분 우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죠. 또 이 경기가 종료 이후에는 네. 덩크슛 컨테스트. 네. 사실 이 농구의 묘미의 100미는 덩크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00미. 네. 뭐 스틸, 뭐 창조적인 어시스트 패스, 네. 그리고 덩크슛이 농구를 보는 예, 3대, 뭐 4대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또, 네. 또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도 대기를 하고 있고 네. 자,
잠시 후 굉장히 또 재미있는 볼거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경기가 양쪽 코트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게임 클락 12초 남아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 이 경기는 예, 떡보의 하루가 예, 좀 압승을 거두는 분위기로 좀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 2초, 네. 1초 아, 버저비터 성공시키면서 이렇게 네.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떡보의 하루와 볼케이노 B. 예, 지금 떡보야루가 예, 뭐 압승을 거뒀는데 저 보이는 저 7번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고요. 반면에 예, 볼케이노 B는 예, 또 가드 선수가 좀 잘했지만 아쉽게도 어떤 신장의 열쇠를 극복하지 못하고 예, 아쉽게 패하는 예,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선전이 펼쳐지고 있는 영광 스포티움 네. 보조 체육관이고요. 네. 저 팀들의 열렬한 응원에 힘입어서 네. 떡보의 하루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잠시 후면 저희가 함께 덩크슛 컨테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정이고요. 홍준 선수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네.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덩크슛 콘테스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스포티움 보조체육관입니다. 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학생이고요. 황찬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이제 잠시 후면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체크 네. 했고요. 양팀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시작과 함께 왼손으로 올려놨었는데요. 네. 이 팀이 좀 에이스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네. 침착함을 유지하는 평정심 필요합니다. 안쪽에서 파고들면서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호흡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떡보의 하루 리버스! 볼케이노. 샤크라. 3초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떡보. 좋았는데 아쉽게도 예, 그 결과가 좋지 못했네요. 떡보 외곽! 지금 의료진을 나와주셨고요. 그렇죠. 네. 예. 아 마지막 장면에 야, 발이 엇갈리네. 네. 발이 엇갈리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네, 죄송합니다. 외곽적으로 네. 떡보 그러면 네, 볼케이노 뷰는 약간의 투혼도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탑에서 두 점 깨끗하게 하는 것 같은 착각을 네.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 네. 걱정. 네. 대학생들인 만큼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거든요. 떡보의 하루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잠시 후면 저희가 네 여기는 KB 국민은행과 함께하는 MBC배 전국 대학생 3x3 피바 농구 영광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영광 스포티움 보조체육관입니다. 제 옆으로는 굉장히 또 반가운 얼굴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 재학 중인 농구선수 박준영입니다. 네, 박준영 선수를 저희가 어렵게 모셔봤는데 이번 또 정규리그에서 우승을 하셨는데 이후에 선수들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승하고 나서 이 MBC배 준비 때문에 네. 쉬지는 못하고 바로 훈련으로 돌입해가지고 아마 이 MBC배 끝나고 이제 네. 좋은 성적이 나오면은 좋은 휴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제 저희가 뭐